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왕홍이 그 리대장을 시원하게 잘해주고 이 짜오산이 감옥 호시를 바꾸게 되었었는데, 네, 어디 그 시원한 것 뿐이겠습니까? 통이 크게 만위엔까지 티브러져서 이 리대장이 아주 신이 났다는데, 하여 그 뒤에부터 짜오산을 큰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이 리대장도 나중에 급을 아주 많이 추게 되는데, 그러면 이 감옥 호시로 옮긴 짜오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이 새로운 감옥 호시대는 조홍우라는 놈이 대가리를 섰다고 합니다. 이 조홍우는 전체 감옥의 죄수들 중에서도 이 총대가리를 서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그냥 한 개 호실이 대가리를 서는 따옌보다는 이 10배는 더 험악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형수님이 은덕까지 입은 리대장이 가만히 지켜만 보겠습니까? 조홍우를 비롯해서 이 전체 호실놈들한테 이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. 어이 조홍우야, 너가 이 감옥 안에서 총대가리를 선다는 거 내 잘 안다. 근데 너가 이 안에서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는 내 상관은 안 하겠는데 말이다. 근데 항상 이 나의 쪼우싼 큰형님 앞에서는 납작 굴어라 알았니? 만약 너가 불편하게 굴었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내 무조건 이놈한테 이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. 오케이? 그러자 조홍우는 짜오산을 무섭게 째려보면서 이 고개를 끄덕여줬다고 하는데, 이 리대장이 이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떠나자 이 짜오산이 찔 얼었다고 합니다. 요리조리 눈치나 힐끔힐끔 보면서 혹시나 얻어 터지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일단 저 싼 거라고 하셨죠? 일로 와요. 여기 이 넘버 투 자리 이제부터 싼 거일 겁니다. 야들아, 곧 빨리 싼 거한테 이 자리를 잘해줘라. 네, 예. 그냥 이렇게 넘버 투 제일 좋은 자리를 내한테 넘겨준다고? 네, 여러분, 아무리 전체 감옥 안이 대가리를 서봤자 어떻게 이 간수자들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? 조홍우는 리대장을 건드리기 싫어서 조산한테 잘해준 건데,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그렇게 짜오산은 자신이 와이프 몸뚱아리 덕분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요 며칠 동안 짜오산은 이 조홍우를 잘 관찰해 봤다고 하는데, 여러분,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? 짜오산이 평생 동안 잘하는 게 이 타짜 기술을 빼고 또 뭐라고 했었죠? 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두 눈이 아니겠습니까? 그 왜 이러니 미처 발견 못하고 방치해둔 다리샤오즈 류쾌의 띵바이허 등등을 중용하여서 이 놈을 끝장내줬잖아요. 요번에 짜오산이 가만히 보니, 네, 이 조홍우는요 그 다리샤오즈보다도 더 출중한 이 삼장군 까민 게 아니겠습니까? 다리샤오즈는 용맹하긴 한데 이 무식하고 대가리가 아둔하기 짝이 없었는데, 하지만 이 조홍우는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고 눈치도 엄청 빠른데요. 여러분, 저번 회에서 이 류쾌옌과 왕즈가 일을 처리하는 것만 봐도 요 머리가 좋은 주먹과 머리가 나쁜 주먹이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죠. 또한 제 아무리 용맹한 다리샤오즈라고 해도 그 처나무상 여포처럼 남이 밑에 오래 있을 놈이 아니면 쓸모없겠죠. 하지만 이 조홍우는 용맹하기는 조언처럼 용맹한데 또한 잘하면 말을 들을 것도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또 그 영양가가 없이 매우 팍팍하기만 한 저녁 시사 시간이 되어 가는데, 이 짜오산이 처음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야들아, 오늘 그 감옥에서 주는 쓰레기 반찬들을 버려라. 내 짜오산이 오늘 너희들 목구멍에 기름칠을 해줄게. 예? 여러분, 인간이란 그렇잖아요. 만약 내가 힘이 세서 이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뭘 얻어내게 되면은 그걸 응당한가 하고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짜오산이 주동적으로 생활 개선을 시켜준다? 이러한 거는 이 엄청 큰 은혜로 생각한다고 합니다. 다들 꼬보로에 이 샹라로스에 그 호거도 하나 크게 가져오라고 해라. 아, 그리고 그 담배도 이 한 보도 가져오라고 해. 예. 형님, 이것들이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다는데, 여러분, 조홍우를 비롯할 이것들은 이미 거의 1년 동안을 굶었겠는데, 근데 짜오산 이놈이 그것이 아예 멋있게 이 500위에 넣지나 되게 진수성찬을 확 시켜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에! 그러자 이것들은 이 다들 짜오산을 애워싸고 두 엄지손가락을 빼들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싼 거 멋있습니다. 싼 거 내 짠다.
하지만 곁에서 조흥우는 이 걱정을 해주는 거였다는데 쌍거 그건 뭐 돈은 그리 많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지만 쩌우싸니 손은 훠훠히 졌는데 흥우를 비롯하여 너희들은 다 내 아우들이다. 그러니 너희들이 기분 좋게 먹는 걸 보면 이 내 기분도 좋아지는 거야. 자 이러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내 너희들을 생활 개선시켜줄게. 다들 여기서 고생이 많은데 이 쌍거 그만한 조건이 되내라. 네, 쩌우싸는 이렇듯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았었고 이 제대로 쥐락피락하는 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뒤부터 이놈들은 다들 쌍거쌍거 하면서 이 진심으로 잘 따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4개월이라 시간이 지났었고 1993년도가 되었었는데 이어 감옥으로 면회를 찾아온 왕홍이 그 쩌우싸는 보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라고 했답니다. 네, 이 4년이 감옥살이를 4개월로 줄이다니 정말로 그 시절에는 이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었었는데 그렇게 쩌우싸니 이제 바깥 세상 구경을 하는구나 하고 기분이 아주 둥둥 떠 있었는데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그러한 그한테 또 일이 하나 크게 터졌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이 다 나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냐고요?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러한 죄수들은 많은 일을 하는데 이 길을 닦는다든가 이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거는 다들 죄수들이 하는 게 많다는데 그날도 쩌우싸니 속해있던 감옥에서 이 길을 닦았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쩌우싸니나 조흥우 같은 놈들은 일은 안 하고 이 곁에서 빈둥빈둥거리며 햇빛이나 쪼인다고 하는데 이 일들은 밑에 놈들이 다 하는 거고 이 둘은 곁에서 자그마한 쪼꼬쌍을 놓고 앉아있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이 밑에 놈들이 쓰는 곡괭이에 큰 망치에 등등 도구들이나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한 이 주위에는 군대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떡하니 지키고 있었고 이 분위기도 삼엄한데 말입니다. 문득 이 섬뜩한 눈길이 온 하루 그 쩌우싸는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전에 감옥 호실의 따 옌즈인데 요 몇 개월 동안 이 두 호실은 함께 작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딱 마주친 거라고 합니다. 네, 따 옌도 그 호실의 대가리이니 일은 안 하고 척 앉아서는 감독이나 해대는데 말입니다. 근데 야야야야야야야 저게 누구야? 저거 그 쩌우싸니 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놈이 아이여. 네, 사실 이 따옌은 쩌우싸니 다른 호실에 가서 이 죽어라 개고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데 근데 저거 뭐죠? 저 조흥우이 곁에 척 앉아서 이 햇빛이나 쪼이면서 아주 최상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뭡니까 형님? 그러자 곁에 몇몇 놈들도 이 곡괭이를 내려놓고는 따옌이 곁에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따옌즈 형님 저 쩌우싸니지 뭔지 하는 저놈을 그냥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? 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저 새로운 호실에서 저놈이 글쎄 이 생활 개선을 더 많이 시켜준다는데요? 우리는 그나마 저녁에만 시켰었는데 저 룸에서는 아예 뭐 점심에도 요리를 시켜 먹는다던데요. 그러자 뭐? 그런 일도 있었어? 따 옌즈가 이를 뿌드득 가는 거였다는데 남자들이 질투를 하잖아요? 그러면 그 여자들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. 야들아! 가자! 하지만 형님 이 곁에서 다들 한 놈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형님 뭐 보셨습니까? 저 쩌우싸니 곁에 조흥우가 있습니다. 저놈 저거 웬만큼 살벌한 놈이 아닌데 저 괜찮을까요?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조흥우는 전체 감옥 안에서의 대가리잖아요. 그 그냥 자그마한 한개 호실이 대가리인 따 옌즈와는 이 레벨부터가 다른데 하지만 조흥우 어차피 저 쩌우싸니란 저놈과는 이 삥을 뜨는 사이겠는데 아니 저까지 쩌우싸니란 놈 때문에 뭐 우리랑 원수지겠니? 다들 걱정 말고 가자! 네, 이 따 옌은 그 조흥우와 쩌우싸니 사이 관계가 전에 자신과 쩌우싸니과 똑같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. 만약 따 옌즈가 그때 조흥우라면 맞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는데 그렇게 따 옌이 이 애들 다섯 명만 데리고 건들건들거리며 다가갔다고 합니다. 아이 그 따옌이 뒤에서 쩌우싸니 어깨를 툭툭 치자 그제야 이 쩌우싸니 뒤돌아봤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따옌이란 놈 원래 손눈까리처럼 커다랗게 생겼는데 그걸로 무섭게 부릅뜨고 있으니 이 더더욱 섬뜩해졌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누기신가? 너 따옌즈가 아니니? 네, 이 쩌우싸는 단번에 느꼈었다고 합니다. 따옌 이놈들이 지금 좋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었죠. 에이 쩌우싸니
너 요즘 어떻게 많이 좋네다. 아주 뭐 전에보다 돼지처럼 살이 아주 피동피동 잘 쪘네. 왜 전에 우리 호실에서 나가더니 이제 살 것 같니? 그러자 말입니다. 네, 쪼싸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그때 이것들한테 꼼짝달싹 못한 거는 왜 그랬겠습니까? 금방 들어와서 아는 인맥도 없고 해서 당한 건데 지금은 어떻죠? 내 곁에 이 전체 감옥에서 강바지를 선다는 조홍우도 있고 또한 간수장이 리 대장도 내 편인걸요. 그러자 헤헤헤헤헤 짜오산이 헤헤거리며 얘기하는데 그래 따 엔즈야 내 전에는 니놈이 불쌍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말이다 너희 그 몸뚱아리에서 똥내가 나더라 너 때문에 내 그 호실에서 더러워서 겨우 견뎌내느라 근데 니놈은 지 궁둥이에서 나는 냄새인지도 모르고 맨날 똥통을 닦으라고 하니 그게 어디 소용이 있겠냐고 에 하하하 그러다 뭐시라고? 이어 짱! 네, 그 따옌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쪼싸니 귓바망이를 짱! 날려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따옌도 어디서 형님 소리를 듣는 건달인데 이렇게까지 재잘거리는데 참을 수가 있겠냐고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아이고! 쪼싸니 죽는 소리 제치는데 나 맞았다! 사람 때리오! 이놈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! 네, 곁에서 조홍우는 뭐 그냥 아는 놈이 와서 인사를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 갑자기 쪼싸니 귓바망이를 후려가요? 하지만 이러할 때 큰형님이 나서서야 되겠습니까? 이 조홍우가 피우던 담배불을 그쪽으로 툭 던져버리자 네, 이 곁에서 그의 부하놈들이 욱해서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들 죽을 수 봐! 에? 너희들이 뭔데 우리 전주 어르신을 때리는 건데? 그렇게 두 갈래 죄수들이 쿵쾅쿵쾅 하고 이 대난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네, 하지만 이는 지금 조홍우 일당이 일하는 곳이었었으니 쪽수가 15명이 되잖아요. 하지만 그 5명만 달랑 쳐들어온 따옌 일당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이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밀렸다고 하는데 하지 말다 야들아 다들 비켜서 봐라. 네, 그 조홍우가 살벌한 게가 이미 다 이겨서 이 놈들을 밟아놓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. 이 곁에 있던 곡괭이를 잡아 들고는 그 따옌즈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고 하는데 그제야 따옌즈가 기겁을 하는데 조홍우 큰형님 죄송합니다.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. 저기 경찰들 뭐하니? 에? 빨리 나 좀 살려달라 이것들아. 하지만 쩡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따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통나무 쓰러지듯 쿵 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. 네 여러분 이 조흥우의 한 방으로 하여서 따옌이 대가리가 깨졌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운수가 좋아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감옥 경찰들이 막 달려들어서 놈들을 제압하고 끌어내고 하면서 또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서 감옥에서 이러한 큰 무리 싸움은 흔하지 않은데 원래 그 따옌은 그냥 찾아가서 욕이나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찾아갔었는데 쪼싸니 그쯤에서 끝내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따옌을 조롱하여서 일을 크게 만든 건데 이 사건은 엄청 중하게 다뤄졌었고 결국 조홍우가 1년이 감옥 형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조홍우는 뭐 대수롭지 않아 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쌍꺼 가지고 뭐 1년만 더 지내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는 이 감옥 안에서 지내는 생활이 그 밖에서보다 더 멋있습니다. 하지만 쪼싸니 마음이야 어디 그렇겠습니까? 조홍우야 만약 너가 나 이 쪼싸니 쓰게 본다면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니? 그렇게 쪼싸니과 조홍우는 의형제를 맺고 이 쪼싸니 제일 든든한 오른팔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쪼싸니 수하에 5대 행동대장이 있었는데 이 조홍우가 넘버원이고 왕즈가 넘버5인데 전에 얘기했었던 따리쇼즈 일당은 그 웨이런을 죽이고 류쿠이엔한테 계략이 폭로됐잖아요. 만약 류쿠이엔이 그쪽에 없었더라면 이 따리쇼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충성을 했었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뒤에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나중에 쪼싸니 둘도 없는 원수로 되어서 이 서로 죽이겠다고 옥신각시하는 관계로 되는데 하지만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조홍우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.
아니 이러한 감방 안에서 뭐 의형제를 맺고 또한 이러한 큰 소리를 제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? 다들 정작 사회로 풀려나가게 되면 까맣게 모른 채 할 테니 말입니다.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짜오산이 출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 네, 하지만 이때까지 짜오산은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왕홍과 왕즈밖에 없었다는데, 그야말로 전체 장춘시 흑사회 강바지를 이 골로 보낸 짜오산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, 또한 그때까지 자가용도 없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갔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짜오산 이놈이 감옥도 한 다녀왔겠다. 이제 제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살까요? 그래요, 이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겠죠. 하지만 정상적인 일은 이미 눈에도 안 차는 짜오산이 또 그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겠죠. 그렇게 짜오산이 도박장을 다시 개업하고 이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짜오산이 최고의 기술자니 이 기술 방면에는 아무 문제도 없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 역시 가게를 든든히 지켜줄 주먹이 필요했었다고 하는데, 왜냐고요?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아니시죠? 장춘시 흑사회 바닥에 무의런은 사라졌지만 아직 누가 멀쩡히 살아있죠? 그 제일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던 허중샌이 살아있잖아요. 이놈은 아직도 알도라는 지역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그 짜오산이 이 제일 큰 라이벌이겠죠. 또한 전에 자신이 손님들을 싹 다 빼앗아간 그 원수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? 짜오산이 도박장이 이 재오픈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허종신, 이 다짜고짜 복수를 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강호의 몸을 담게 되면 이렇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는데, 그러면 금방 깜빵에서 나온 이 짜오산한테 또 어떠한 복수가 닥쳐올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